재벌지 소 칭탄하냐. 칭탄하냐. 그 다음에 또 다음 주 위에서 두 번째 글자까지 읽겠습니다. 상수 불해하야 구 대신통하고 선지 일체 재법문하며 거기까지인데 상수 불해하야 항상 부처님의 지혜를 닦는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깨달음의 지혜. 보통 그 지혜는 이제 뭐 우리가 세속적으로는 꾀가 많다, 뭐 잔머리를 잘 굴린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모든 존재의 실상을 실상대로 사실대로 보는 꿰뚫어 볼 줄 아는 안목, 그게 이제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불해, 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불해를 그런 그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런 지혜를 항상 닦아서 구대신통하고. 대신통을 갖추고 큰 신통을 갖추고 이게 이제 대신통이라는 것도 무슨 기상천외한 무슨 뭐 마술 같은 그런 신통이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것은 정상적인 신통은 우리가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하고 느끼고 알고 표현하고 한 이것이 그대로 대신통입니다. 큰 신통을 갖추고 일체 제법의 문을 선지 잘 안다 이 말입니다. 일체 제법의 문을 잘 안다. 제법을 일체 제법을 잘 안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세속적인 생활의 어떤 그 사리, 예, 세상 이치, 예, 사적인 그런 이치를 잘 아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또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우리가 불교적으로 이해를 하면은 말하자면은 일체 존재가 다 공하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모두가 참마음을 가지고 있다. 참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참사람이고 진여자성이고 우리가 말하는 불성이다. 부처의 성품이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물론 뭐 상식적으로 세속의 일을 잘 아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있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사리불이 그 다음 생에 말하는 그 태어날 다음 생이 아니라 뒤에 이제 부처가 돼서 살 그런 그 생활의 모든 조건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쓰겠습니다. 상수 불해하야 항상 깨달음의 지혜를 닦아서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상수 불해라. 항상 부처님의 지혜. 불해라고 했으니까 뭐 부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깨달음의 지혜. 불은 정식으로 번역하면요. 깨달을 각자입니다. 각해. 그 말이에요. 깨달음의 지혜. 상수 불해하야 상수 불해하야 구대신통하며 대신통하냐
신통하고 선지 잘 안다. 선지 일체 제법지문, 일체 제법의 문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한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제법, 제법이라고 하면 돼요. 제법지문하니라. 질문하며, 그 다음에 또 그 옆에까지 읽겠습니다. 질직 무의하야 신념 견고한 여시 보살이 충만 기국하리니. 그랬어요. 아, 이거 참 좋은 말이네. 질직 무의하야. 사람들이 모두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질박하다, 소박하다, 아주 순수하다. 아, 그리고 이제 정직하다, 곧다, 질직. 그리고 거짓이 없다, 무의. 세상에 참 그런 사람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모두 발뺌부터 하고 보잖아. 신문에 보니까, 일단 부정해놓고 보는 거야. 안 받았다고 하는 거야, 안 받았다. 내가 그 사람 본 적도 없다 해놓고는 사진 다 나오는데, 무슨 행사에 같이 동참했던 사진이 다 나오는데, 뭐, 어떻게. 일단 그래도 발뺌부터 해놓고 보는 거야. 질직무의하고는 정반대야. 사리불이 그 부처님으로 태어날 그 나라는 그런 사람 없다 이거야. 참 순박하고 정직하고 참 정직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고 전략하면서 좀 이렇게 아끼고 후손들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은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만 해도 실컷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지금보다 천분의 1도 못 살, 그때도 그런 대로 잘 살았거든요. 한 50년 전에는 지금보다 천분의 1도 못 살았어, 사실은. 정직하게만 살면은 저 위에서부터, 첫째 위에서부터, 윗물이 맑아야 뭐 아랫물이 맑지. 위에서부터 정직하게 살고 무슨 부정척결 하더니 또 그 참 그 말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세상이 참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일이 그런 거 세상 돌아가는 거 관심쓸 건 없고 아무튼 사리불은 이런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진념견고라 뜻이 견고해. 진념이라고 하는 건 뜻입니다. 의지가 견고하고. 한번 딱 이렇게 신심을 내서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은 그게 이제 변함이 없는 상태. 이와 같은 보살들이 충만기국이라 그런 보살들이 그 국토에 충만하다 가득하다 이 말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4천만인가 5천만인가 되는데 한 1,000만만 돼도 보살이 이런 보살들이 한 1,000만만 가득하면은. 나머지 그 뭐 한 3천만, 4천만 되는 것은 저절로 그 어떤 그 분위기에 젖어든다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 보살이 가득하는 거, 충만 기국하는 거, 여시 보살이 충만 기국이라 참 내가 이 구절을 보면서 질직무위에서 진념이 견고한 여시 보살이 충만 기국이라 이 세상에 좀 가득했으면 아니 이 세상은 그만두고라도 우리나라에만 이런 보살들이 보살심을 가진 육바라밀을 실천하고 보시를 실천하고 화안에야 친절한 말과 미소짓는 얼굴을 가진 보살들이 이 땅에 가득하다면 세상이 얼마나 살기 좋을까. 크게 고급스러운 차 안 타고 크게 고급스러운 옷 안 입고 크게 고급스러운 음식 안 먹고 크게 고급스러운 집에 안 살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참 평화로운 세상에 살게 될 텐데 이렇지 못해가지고 질직무의하지 못해가지고
전부 보니까 아, 그냥 돈을 가지고 부정으로 쓰고 또 거기서 부정으로 말하자면 혜택을 받고 그 혜택 받은 부정이 혜택 부정적인 혜택이거든. 그럼 또 그것을 또 부정 또 보태 가지고 또 부정적인 그런 그 말하자면 돈을 또 쓰는 거야. 그럼 그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부정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 그래서 엉터리도 막 그냥 우수한 기업이라고 해주고 또 돈 빌려주면 도저히 못 받을 텐데도 그냥 은행에다 압력을 가해가지고 또 돈 빌려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그 부정이 불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저렇게 무너지잖아요. 계속 그 연속이라구만.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뭐 알 수가 없을 정도라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안 되고 뭐든지 정직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전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적게 좀 적게 벌려나 하고 적게 쓰려나 하고 덜 고급으로 쓰려나 하고 그렇게 하면은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 경제. 끊임없이 경제 이야기만 하니까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거야. 너도 저지르고 나도 저지르고 그래갖고 그냥 엉터리 숫자만 딱 올려놓는 거야. 엉터리 숫자 전부 밑에는 썩어 있는데 엉터리 숫자만 그러니까 저렇게 한꺼번에 막 무너지잖아요. 참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너무 경제만 가지고 자꾸 말할 게 아니라 정직을 가지고 말하고 검소하는 걸 가지고 말하고 전략하는 것을 가지고 말하고 그전에 자유당 때만 해도 전략하고 검소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섰어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더니 전략하고 검소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나더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 쑥 들어가 버렸어. 도대체가 그런 이야기는 생산이 안 된다. 그런 식인 거야. 그렇게 하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못 해.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자는 말이야. 어디까지. 미국까지, 미국 사회까지 가자는 말이야. 미국 사회가 뭐 그렇게 본받을 만한 사회인가? 어디까지 가자는 말이야 도대체. 전혀 본받을 사회가 없잖아, 우리가. 그런데 무조건 앞으로 그냥 달려가기만 하는 거라. 그런 것이 이제 지도자들이 평소에 대중을 향해서 하는 말들, 물론 그 사람의 정치 철학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향해서 하는 말들, 그 사람들이 생활, 이게 아주 제일 중요한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는 뭐 썩든 말든 간에 무조건 경제 성장만 저렇게 이제. 노래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수치를 채우기 위해서 뭐 어떤 방법도 다 강구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도. 그건 그렇고 쓰겠습니다. 실직무의하야. 우리라도 실직무의하게 삽시다. 그 실직. 고들직자, 순박할지 고들직, 무의 거짓이 없다. 질직 무의. 질직무의하여 진념경고한 진념경고
신념 견고한 여시보살이. 그런 보살이 가득하고, 그럼 이리 가도 보살, 저리 가도 보살. 여시보살이. 여시보살. 보살이 충만 기국이라 그 나라에 가득하더라. 말로만 들어도 참 좋네요. 그 나라에 가득하더라. 보살들이 그 나라에 가득해. 가도 이리 가도 관세음보살, 저리 가도 관세음보살. 충만 기국이라. 기우하리니. 그 다음에는 두 줄 끝까지 읽겠습니다. 사리불아 화광불수는 십이소급이니 제위왕자하야 미작불시에 비옥이니 수팔소급이니라 그랬어요. 이제 사리불 보고 사리불에게 이제 수기하는 내용이니까 사리불아 사리불이 이제 부처가 되었을 때 이름이 화광 부처님입니다. 화광불 빛날 화자 빛광자 꽃 화자 빛날 광자 화광 부처님의 수명은 12소급이니 1급을 1소급을 가지고 100년을 쳐도 1200살이네요. 12소급이니 제위 왕자야. 왕자가 되었을 때는 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왕자 노릇을 상당히 했잖아요. 뭐 19살에 출가했단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20에 출가했단 말도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치지 않고 성불하고 나서 미작불시 왕자가 돼가지고 왕자로서 부처를 짓지 아직 부처를 짓지 아니했을 때는 제함이니 그랬습니다. 제한다는 말. 그 전에는 부처가 된 이후부터 12소급을 부처로서 세상에 산다 이 뜻이죠. 귀국 인민의 그 나라 인민들 사람들 백성들의 수명은 8소급이다. 800살 산다 이 말이야. 한 소급이 100살로 치 한 소급을 100살로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급이라고 한 게 그 뭐 소급, 중급, 대급 또 급이란 말은 뭐 여러 가지 그 뜻으로 설명하는데 우리 그 어떤 그 수준에 맞게 그 해석을 하면은 100년을 1급이라고 그렇게 치는 그 것이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그 어떤 경우에는 부처님이 80에 그 열반에 드시니까 아이고 부처님이 일급도 못 채우고 가셨다 이런 말 표현이 있어요. 그럼 100년이거든요. 그럼 100년을 일급으로 치는 거라 80에 열반하셨으니까 그 20년만 더 사시면은 일급을 채울 텐데 일급도 못 채우고 가셨다. 거기는 이제 일급을 100년으로 치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그렇게 치는 게 뭐 적당한 그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 국민들도 8소급을 산다. 800년을 산다. 그렇게 했습니다. 쓰시겠습니다. 사리불아 화광불수는 사리불을 화광불수는 화광불수
무슨 12소급이니? 소급이니 제위 왕자야 왕자가 되어서 제위 왕자야 미작불신이시며 부처가 아직 되기 전은 제한다. 귀국 인민의 그 나라 인민들의 수 8소급이니라. 소급이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한 줄 반 읽겠습니다. 화광열애가 과 12소급하야 수견만보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기 하시고 거기까지 화광열애가 그러니까 사리불이 화광열애가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소급이 지났어. 부처 노릇을 12소급을 그 하고 나서 수 주었다. 뭘 주었는가 하면은 견만보살이라고 하는 보살에게 견만보살에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길을 주었다.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최고의 깨달음, 가장 높은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나중에 부처가 돼서 깨달음을 정각을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수기를 주는 거예요. 또 화광이라고. 지금은 석가모니불이 사대불에게 주고 사리불이 화광열애가 돼서 또 화광열애가 그 제자 견만 보살에게 또 수기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그 다음에 그 견만 보살에게 수기를 주고 그 견만 보살이 또 이제 말하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그런 내용, 견만 보살에게 수기 주는 내용이 쭉 이제 설명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화광열애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끌어 가기로 하면 뭐 끝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사리불에게 숙이 주고 말면 안 되고 또 사리불이 또 다음 사람에게 숙이 주는 내용까지 거기까지만 이야기한 겁니다. 화광열애가 과 12소급 12소급하야 수 주었다 견만이라고 하는 보살에게 이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예요. 사리불이 화광열애가 됐을 때 그때 있던 말하자면 보살 이름이다. 견만보살이라는 이름. 수견만보살
견문 보살. 견문 보살에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최상의 깨달음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안욕 따라 삼맥. 삼약 삼보리. 삼보리에 대한 기록을 주었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기자는 기록. 그게 이제 지금 사리불에게 숙이 주는 그 내용이 이게 기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본 내용이 바로 그 수기에 대한 기록을 주는 내용입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줄, 석 줄 끝에서 두 줄까지 두 자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제 비구하야 하되 시 견만 보살이 차당 작불하면 호왈 화족 안행 다타 아가도 아라하 삼약 삼불 따라 하리니 기불 국토도 역부 여신이라. 거기까지. 이게 이제 누구 말인가 하면은 사리불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수기를 주었고 사리불은 화광예래가 돼가지고 당신 제자인 견만 보살에게 수기를 주고 그러면 이제 견만 보살이 견만 보살에게 수기를 주면서 하는 말이에요. 제 비구와 하사대 고하사대 모든 비구에게 고하기를 이 견만 보살이 수기를 그 화강의 열애가 앞으로 아주 무수한 시간 이후에 있을 이야기를 미리 이렇게 합니다. 이 견만 보살이 그 화강 열애가 아직도 그 이 세상에 오지 않은 화강 열애 미래의 그 사리불의 부처님 그 보살에게 보살이 하는 거예요. 견만 보살이 차당 작불하되 다음에 마땅히 부처를 지으면 호왈 화족 안행 화족 안행 꼬타자 발족자 화족 안행 다타 아가토 요게 열애입니다. 열애를 화족 안행 열애 열애의 범어가 인도 말이 다타 아가토야. 열애 아라하 요게는 이제 응공 아라하 아란 그 다음에 그 뭐야 그 아라하 이걸 이제 우리를 그 저기 인도 그 근본 불교에서 말하자면 수행을 제일 많이 해서 이런 그 경지를 말하자면 아라하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응공이라 그래. 응공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삼약 삼불타는 저 앞에서도 나왔지만 정등각 그런 뜻입니다. 정등각. 그러니까 화족 안행 열애 응공 정등각 함으로 번역하면 그래야 돼요. 화족 안행 열애 응공 정등각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름으로서 이제 말하자면 부처를 지을 것이다. 또 이렇게 또 수기를 주는 거예요. 미래